서서 과연 시한 디커스를 깨울 수 있을 것인지 페이스가 약간 저렇게 좋지 못할 때는 요 자신감 종종 계속 만나면 좋죠. 뭐 테란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예, 이은조 선수 뭐 최현성 선수한테 한번 지긴 했습니다만 이학주 선수를 또 연거푸 꺾기도 했고 최근에 태태전 기세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16강 가기만 하면 테란 진짜 즐비합니다. 아, 이해봤다는 이상호 선수 원래 테란전에 자신 있었던 만큼 그 자신감 자신감만 있으면 뭐합니까? 성적으로 보여줘야죠, 프로가!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양 선수들 맵 롱기로 스투가 먼저 이윤여 선수의 진영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에마스는 이성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오렌지색이에요. 네. 테란 대 테란전을 일단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 쪽에 뭐 배럭을 빠르게 지으면서 초반에 좀 압박을 해주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긴 하고요. 물론. 네. 자, 이상호 선수가 요즘 테란전 기세가 좋은 이윤열을 그냥 뭐 초반에 어떤 거 수로는 안 치고 그냥 주역 무난하게 갈 것인지요. 예, 뭐 그런 형태의 경기 그리고 또 이제 양 극단의 이제 한 쪽 끝에 서 있는 또 형태의 경기 서로 간에 일단 더블 커맨드를 한 이후에 물량전이 이제 펼쳐지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성훈 선수가 최은성 선수를 이겼을 때는 그런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됐었죠. 네. 일단 지금의 두 선수의 모습은 그런 어떤 초반에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도하기보다는 무난한 형태의 빌드를 준비한 상황이죠. 네. 극초반 어떤 작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 선수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명 중에 2승자가 조 1위 그리고 1승 1패가 뭐 2위 이렇게 1, 2위가 올라가고 3패는 뭐 2패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네, 서플라이 디포 완성됐으면 또 이제 자세히 봐야 돼요. 그 분진에 뭔가 또 건물 올라가나 네, 한동안 계속 그냥 또 자원만 채취를 하느냐 네, 노베럭스에서 더블도 나올 수 있는 네, 맵이죠. 일단 이윤호 선수 배럭스 있고요. 아, 근데 이성원 선수가 이거는 더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아직까지 건설의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이상은. 네, 더블이라고 봐야죠. 네, 뭐 베럭스와 뭐 리파이너리를 동시에 짓는 빌드일 수도. 아, 더블이네요. 네. 아, 예. 자, 바로 안받은 가져갑니다, 네, 이상은. 이건 이제 김태형 해설위원이 그 경기 초반에 이렇게 언급을 했었던. 네, 만약에 이제 전진 베럭스라면은 아주 그냥 초반에 끝나는 네, 이런 빌드인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는 원팩 더블 커맨드를 상대가 있을 때 그 상대보다 조금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빌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찰훈이 현재 이윤열 선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바로 상대편의 앞마당 움직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윤열 선수가 조금 판단을 해야죠. 지금 상태라도 빨리 멀티를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좀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원팩 상태에서 압박할 수단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투팩의 가능성이라면 어느 정도 좀 엿볼 수는 있겠네요. 네. 자, 앞바닥 판단한 이윤열 이제 계산하고 있어. 계산 끝날 수도 있고. 오, 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예, 그리고 뭐 테크트리 승부를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이제 원팩에 원스탑 빠르게 이제 들어가는 빌드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예, 이윤열 선수의 기본 성향을 감안한다면은 이제 멀티를 따라오는 거겠고 그러나 그런 이윤열 선수의 기본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토스전이고 또 테란전에서 멀티가 늦는 경우에 팩토리를 늘리면서 한방 러시를 한번 승부를 종종 보기도 하거든요. 이윤열 선수가. 네. 물론 뭐 멀티 쫓아오는 경우가 좀 더 많겠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은 투팩이 됐든 원팩 뭐 스타포트를 빨리 올리는 형태가 됐든 그게 아니라 원팩 더블이라면 사실 이성훈 선수 빌드가 훨씬 좋은 거거든요.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팩토리인가요? 중앙 하단 쪽? 아, 스타포트네요. 아, 네, 지금 형태로서는 어쨌든 그 원팩 원스타포트의 어떤 클로킹 레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네, 안쪽 보여주면 네, 안 되죠? 드랍십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성훈 선수에게 본진 안쪽 깊숙이까지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벌처 하나 달려갑니다. 네, 초반에 얼피해를 받지 않는다면 이성훈 선수의 아주 그 배짱 있는 더블 커맨드가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네, 아예 투스타에서 레이스를 좀 바짝 좀 모아주는 이런 형태로 그 레이스로 이제 그 이성훈 선수를 귀찮게 하고 공략하고 이러면서 실익을 거두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스타 상태에서의 레이스로는
좀 예, 재미를 보기에는 예, 그렇죠 그렇죠 드랍칩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그 클로킹 레이스를 준비하거나 예, 클로킹 레이스보다는 드랍칩을 활용할 공산이 일단은 높아 보이네요. 네, 예. 자, 위험성이 있는 앞마당 빠르게 가자의 작전에 대비해서 야 진짜 벙커 짓고 뭐 별 필요 없습니다 이성훈 선수. 예, 왜냐하면은 그 레이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더라도 이성훈 선수가 지금 멀티 자체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일꾼 피해 약간 정도 보는 네. 거는 에, 뭐 실질적인 피해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클로킹 레이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일단 예. 일단 드랍십인가요? 근데 지금은 드랍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원팩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 투팩에서의 빠른 탱크로 SCV를 뭐 잡는다든가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빌드로서는 이성훈 선수가 상당히 성공을 네. 거뒀다고 볼 수가 있죠. 이성훈 3팩 돌아가요. 그렇죠. 예. 일단은 이윤열 선수는 좀 예, 어느 정도의 좀 예, 그렇죠 예, 큰 데미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주면서 시간을 버는 용도 예, 스파이더맨 개발된 벌처 두기 태우고요. 네. 그렇죠. 예, 이거를 본진에 드랍해 갖고 일꾼 피해를 약간 주면서 내 앞마당도 돌아갈 예, 시간 정도를 네. 버는. 어쨌든 멀티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저. 드랍십에 들어가 있는 이 마인대박 정도가 나와줘야 이제 이윤열 선수가 그 초반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드랍십의 작전 성공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성훈 또 이것만 막으면 되고요. 지금 뒤에 포인트를 많이 따놨어요. 일단 병력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마인이거든요. 네. 자 여기 앞서 뭐 탱크도 있었고 마린도 있었고 아무튼 자 최대한 방어병이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 근데 4팩의 위력이 무난히 지금 잘 막았거든요, 이 정도면은. 네, 일꾼 한 뭐 한두 개 정도 피해야 예, 큰 피해가 일단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이윤열 선수가 그 지금 그 이 건물 집단 취소한 그 위치를 봐서는 투스타로 늘리다가 예, 이성훈 선수의 어떤 진행 상황을 정찰을 해냄에 따라서 이 취소라고 팩토리를 전환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자, 일단 마인드로 상대편 본진을 탁 사육하는 건 이 정도 끝났고 네. 마인드를 조여놓고 있어요. 확실히 두 선수의 격차가 좀 나고 있죠. 팩토리 숫자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성훈 선수의 이 이후에 쏟아져 나온 물량은 이윤열 선수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고 이윤열 선수는 여기서 좀 더 드랍십을 확보를 해서 벌처 4개의 성공을 못 거뒀거든요. 네, 지금은 네. 지금 뭐 이성훈의 또 예, 테테전 히어로 벌처들이 출동을 했는데 바로 이 최현성 선수와의 경기 때도 뭐 서로 더블 커맨드를 했습니다만 팩풀이 늘려갖고 벌처를 재미 많이 봤었죠 이성훈 네. 선수가. 자 일단은 벌처 3개가 네. 들어와서 안쪽에 입구 사냥하고 있어요. 이성훈 선수의 지금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온리 탱크로만 수비를 하는 이윤열 선수에 비해서 이성훈 선수는 탱크와 벌처를 예, 동시에 운영하면서 수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도 아무래도 좀 낮고요. 근데 위치 잘 잡아서 예. 벌처 하나도 안 주고 계속 상대편의 일꾼 사냥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태로 출발하게 된다면 지상 유닛에 있어서는 이성훈 선수가 분명히 유리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스타포트를 올라간 만큼 드랍십을 통해서 한 3개 정도의 분량으로 본진을 한번 타격해주는 그 수 외에는 이런 상태에서의 무난한 출발은 이성훈 선수가 확실히 좋습니다. 네. 그렇게 지상전 그 물량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성훈이 계속 몰아칠 거거든요. 과연 네. 경기로 뒤로 뺄 수 있을지 네. 벌써 조합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 값싼 유닛이고 빌드 타임도 짧은 데다가 배스를 먹지 않는 유닛인 벌처 위주로 일단 다수의 팩토리에서 생산을 해주면서 팩토리 자체를 왕창 늘리는 예, 이성훈 선수 10팩토리까지 예, 가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이윤열도 일단 앞마당을 먹고 일단 자원의 격차 네. 줄이고 있어요. 계속 드랍십으로 흔들고요. 거기에다 벌처의 마인을 통해서 추각장 기지를 막아주고 또 이윤열 선수의 입구 쪽에 마인을 심어주므로 인해서 압박을 해주고요. 여러모로 지금 이성훈 선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계속 자신의 영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성훈. 자 이윤열 한 번 더 들어오죠. 이번에는 몰리하시네요. 사골리하세요. 예, 이성훈 선수가 완전히 벌처 위주로 병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이윤열 선수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성훈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경기도 이윤열 선수가 익히 또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근데 몰리아 활약이 좋긴 좋아요. 예, 예, 자, 마인 데미지만 마인 데미지. 아, 기가 막혀. 마인 역대박 나올 네. 수 있거든요. 마인 역대박. 아하. 자, 뒤쪽은 비었죠. 예, 예, 예. 네,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윤열 선수가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미세하게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들고 있고요. 이제는 이성훈 선수는 탱크 생산을 통해서 네, 자신도 뭐 스타포트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상대 진영을 좀 압박을 해줘야죠. 네, 그렇죠. 마인이 없나 일단 먼저 스캔 한번 때려보고 내리는 거예요. 네, 골리앗을 좀 생산을 해서 두세 개 정도만 본진에 세워놔도
드랍식 운영에 계속 휘둘리지 않을 수 있죠, 이상훈 선수. 네. 이분이 나서는데요. 이성훈 선수가 완전 그 벌처 중심으로만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서, 그 드랍십 골리앗으로, 어떤 이 벌처 중심의 이성훈 선수의 약점을 좀 찔러주고, 그러면서 그간 모은 탱크로 이렇게 중앙을, 선점하는 플레이는 아주 좋아요, 이윤열 선수. 지금은 이성훈 선수가 초반 빌드의 우위를 가지고 잘 지어놓은 농사가 이윤열 선수의 드랍십 때문에 지금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아직 수확한 게 아니에요. 거둔 게 아니거든요. 좀 많이 좀 버티긴 했습니다. 계속 두들기니까 어쨌든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열매는 맺었는데 지금 따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컴셋으로 이제 두 개의 컴셋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건 이성훈 선수. 예. 이렇게 계속 공격들 빨리 계속 두들리면 안 됩니다. 이성훈 선수. 그런데 드라치 하나, 드라치 둘로 늘어나면서요. 이윤열의 흔들기에도 통하고 있고. 예, 벌처 중심으로만 생산하면서 늘려놓은 팩토리에서 이제 탱크 쫙쫙 뽑아내기 시작한 단계가 이성훈 선수도 되긴 됐어요. 예, 이때 이성훈 선수는 빠르게 탱크 생산해서 센터 쪽을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장기전 형태로 좀 구도를 잡아야 되고, 아니면 이윤열 선수가 오히려 센터 쪽을 점령하는 것도, 그러니까 센터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향방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윤열 선수 12시 30분 지역, 특히 저그 태어난다는 중요한 저 지역의 병력을 갖다 놨어요. 드랍십으로 뭔가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성훈 선수를 압도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이성훈 선수가 좋긴 좋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가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가 이제 주도권을 지금 계속 휘두른다는 느낌이긴 한데, 병력 자체, 인구수 자체를 보면은 이성훈 선수가 앞서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성훈 선수는 미네랄 멀티 지역 이후에 또 두 군데의 개수 지역에 동시에 또 멀티를 시도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확장과 어떤 그 물량에 있어서는 이성훈 선수가 좋은데, 그나마 이윤열 선수에게 가진 이점은 기동성, 즉 드랍십을 통한 흔들기뿐만이 아니라 12시 쪽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좀 더 드랍십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긴 했거든요. 네. 자, 이성훈 선수 일단 뭐 크게 가져갑니다. 하여튼 이성훈 선수가 대치하는 형태만 쭉 만들어 나가면서 확장만 계속 앞서 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 그 풀토리로 지금은 드랍십 네다섯 개 분량으로 본진을 공략하는 길 외에는 이윤열 선수에게 딱히 방법이 많이 없거든요. 네. 센터도 지금 이미 이성훈 선수가 장악을 해버렸고요. 아무리 그 3인용 맵이고 또 이 어떤 길 동선 자체가 회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맵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 서로 간의 기지도 많아지고 확장도 많아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드랍십이 좀 그래도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이성훈 선수는 일단은 계속 팩토리를 늘려만 나가고 있어요. 완전히 힘으로 경기를 펼치겠다는 생각으로 봅니다. 자, 중앙은 분명히 이성훈 선수가 작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경기이고 이기기 위한 어떤 그 마음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경기를 펼치게 되면 어쨌든 센터를 장악하고 있고 이성훈 선수가 추가 확장기지만 이윤열 선수에게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결국 장기전 가도 이성훈 선수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한 경기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12시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9시 쪽만큼은 더 이상 추가 확장기지를 줘서는 안 되죠, 이성훈 선수. 그렇죠. 어쨌거나 서로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먹느냐, 내가 얼마나 상대보다 자원을 더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단계의 어떤 이 자원 수급량 이후로 넘어가면은 자원을 내가 상대보다 좀 덜 먹게 되더라도 200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미가 한 5분 정도 없어지는 순간이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팩토리가 거의 두 배거든요. 이성훈 선수가 딱 두 배네요. 8팩이네요, 8팩. 지금 지상 병력에 있어서는 이윤열 선수가 글쎄요, 어떤 알카노이드와 같은 어떤 추각장을 쉽게 가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역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형태의 경기는 이 롱기누스에서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때는 그나마 좀 어렵도 있습니다만 자원은 반반 먹었었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근데 그런 반반 구도로 가기에는 센터를 잡고 있는 이성훈 선수의 힘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그림상 반반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이 서로 간의 어떤 먹는 자원이 차이가 날 경우에 회전력으로 승부를 본다고 했을 때 아카노이드의 경우에는 그 중립 건물들을 다 뚫어놓지 않는 이상은 어쨌거나 드랍치 공방이기 때문에 회전력에서 이제 큰 차이가 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롱기노스는 완전 열려있는 지상 형태의 맵이다 보니까 병력 공백이 생기면 그 병력 차이로 인해서 확 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윤열 선수의 의도가 나쁘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불량 경기를 아까는 뭐 이제 드랍십의 가능성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드랍 10의 가능성 외에 하나 장기전 형태를 끌고 가면서 이길 수 있는 구도는 바로 이 7시 멀티입니다. 7시 쪽 라인을 만약 이윤열 선수가 장악하게 된다면 충분히 역전도 펼칠 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 이성훈이기 때문에 병력을 그냥 지상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랍 10 몇 대 분량 이 정도가 아니야 이성훈은요. 자 바로 드랍 3기 분량이 7시 쪽에 떨어졌습니다만 정리가 됐어요. 이게 중앙을 장악하고 네. 있었을 때의 어드밴티지입니다. 또 가죠 이윤열. 네, 이성훈 선수가 워낙 그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이윤열 선수가 뒷팀을 노리긴 하는데 틈이 안 보이네요. 자. 네, 네, 그리고 이성훈 선수의 특기 자체가 일단 빌드가 되었건 전략이 되었건 초반에 어느 정도의 우위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굳히는 거거든요. 네, 이성훈 선수가 그 예선에서 서지훈 선수를 물리칠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묘한 선수의 승리를 거둘 때도 그랬고 예, 그 좀 약간 유리한 상태의 경기를 예, 물량 그리고 회전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굳히기 들어가는 거. 이 능력은 진짜 거의 천하장사급이거든요. 네. 아, 특히 뭐 테란 대 테란전에서 뭐 그렇게만 네. 나가면은 여러 가지 무조건 그렇죠. 뒤집힐 이유가 없죠. 확실히 테란전에 자신 있다는 얘기가 이런 경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신희승 선수에게 졌을 때는 상대의 의도되지 않은 평소와 다른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휘둘린 거고 무난히 가면 이 선수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경기를 잘 보여준 거고 또 하나 이윤열 선수의 약점이 무엇인지 7시 라인마저도 이성훈 선수 악하면 아무리 버티고 장기전 가도 이성훈 선수 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네, 지금 이성훈 선수가 변영태 선수에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변영태 선수처럼 정신없이 몰아치고 계속해서 난전 상황을 만들면서 예, 뭔가 이제 서로 자원 먹고 서로 예, 팩토리 늘리고 서로 병력 모으고 이거를 못하게 하는 선수한테 이성훈 선수가 약한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드라스도 안 밀립니다. 하지만 팩토리가 많은 만큼 스탑보트 자원 많은데 어스탑보트 지금 드라스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경기가 지금으로서는 거의 많이 기울어 거기다 지금 앞시도 못 지켜요. 네, 아, 넘어가네요 이제. 아, 거기다가 다섯 개 분량 떨어집니다. 네, 네. 순수 병력으로 이윤열 선수를 압도하는 데 주력했던 이성훈 선수가 예, 그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단계가 지나니까 네. 한꺼번에 드랍십을 추가해가지고 또 압도하는 모습. 자, 아무튼 이윤열도 그래도 수비하기 위해서 병력 투자를 해야 돈 써야 돼요. 앞마당 먹고 물량의 기본 시작이 이윤열 선수와 최원선 선수로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요즘 신인들의 기본은 물량은 기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무난한 물량 싸움에서는 이성훈 선수가 절대 밀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일단 재래식 단계에서나마 결코 나는 병력의 양에서 뒤지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출발해가지고 테크트리 예, 기술 같은 것도 신경 안 쓰고 초반에 자원 물량으로만 가다가 부자가 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기술력에 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네요 지금. 네. 이성훈 이게 근데 얘 팩토리 지금 한 방에 잡아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이윤열 선수의 마지막 카운터펀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다시 병력을 더 뒤에 돌려야 그렇죠. 이 사람 네. 원래 병력이 많고 팩토리 지역 장악도 장악이고 그리고 바로 뒤에 이게 네. 문제예요. 드랍 10도 와야 돼 바로 네. 와야 돼 이윤열 선수 지원을 누가 빨리 올리냐 추가 명대 빨리 와야 돼 이윤열 여기 승부수를 던져야 네. 되거든요. 이때는 됐지만 이윤열 선수 다 치러 여기까지 못합니다. 더 여기 병력을 버거야 네. 돼요. 이성훈 선수도 지금 아무리 멀티 많고 유리하다고 해도 여기 수수방관이 이길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카운터펀치에 이성훈 선수 아직 휘청거리고 네. 있어요. 네. 자꾸 드랍 10 여기 병력 누가 빨리 그렇죠. 누가 많이 또 지금 그 다수의 서플라이 기포를 장악하는 것도 병력의 상대의 회전력에다가 거대한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지금 주도권 계속 유리했던 이성훈 선수가 이 한 방에 지금 휘청이고 네. 있습니다. 이현정도 바쁘니까 중앙 대 지역까지 빼서 지금 다시 포지 쪽에 넣어야 돼요. 이성훈 선수의 드랍십이 갈팡질팡 갈 길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드랍십에 태울 병력이 없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서플라이 기포 깨져서 이현주 선수의 경기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굉장한 장기전에서 예,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하는 법을 다들 읽는 거를 이윤열 선수 잘하는 거 이거 역전할 수 있거든요. 다 깨져요. 팩토리 다 깨져요. 이성훈 지금 저 팩토리가 지금 마음이 됐거든요. 네, 아웃사가 죽었을 때면 네. 본진 저 팩토리 서프라이즈 다 날리고 있어요. 자원은 넘치는데 병력이 네. 안 나옵니다. 이거는 역전 나왔어요. 아, 저 팩토리 좀 비싸. 아, 다시 어쩔 수 없죠. 이성훈 선수 일단 자원이 왔기 때문에 팩토리 네. 다시 지었고 서브레드 마찬가지고요. 추가적으로 드랍십 회군에서 저 병력이 다시 태워서 확실한 한 방을 더 갈기면 예, 예. 쓰러집니다. 네. 이성훈 선수. 선수의 병력들이 공격을 갖고 있으니까 수비를 갖고 있으니까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윤열 선수는 드랍십. 이성훈 선수의 앞마당 그 자원줄을 지금 타격을 주고 있죠. 드랍십 또 오거든요. 이윤열 선수의 드랍십. 네. 자, 이윤열의 병력은 이윤열은 자원과 병력 생산이 어떤 건 중단이 없었는데 이성훈은 꽤 생겼어요. 이거는요. 이성훈 선수 이 드랍십으로 이윤열 선수 본진 그렇죠. 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그게 낫죠. 지금 이윤열 그렇죠. 다 타 있을까요? 병력이 꽉꽉 타 있을까요? 어차피 네. 본진 못 지키거든요. 네. 이성훈 저 병력으로 이윤열 자원줄 한 군데 끊어서는 이길 수 없고
이윤열 선수의 백돌이를 어! 자, 여기 아침부터 자, 이윤열의 이윤 아, 이윤열도 병력이 닫군요. 아, 이성훈 선수 다 잡혔어요. 이성훈이 밀립니다. 이성훈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성훈 선수가 본진 밀리고 7시 쪽에서 다시 시작해보지만 이거는 거의 역전 나온 네. 거거든요. 이미 수비병력 이윤열은 있고 공격병도 좀 많이 살아남았어요. 네. 태태전 초반 빌드 싸움에서 완전히 지구 출발을 한 가운데 불리한 태태전 장기전에서 천재의 운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팩토리를 장악하면 이긴다는 거 이윤열 선수도 알고 있지만 한동안 일부러 상대 본진을 들어가면 안 갔거든요. 네. 계속 이쪽 저쪽 상대의 팔다리만 노리다가 네, 내가 이렇게 자원줄에 이렇게 내가 신경 쓰고 있어 신경 쓰고 네. 있어 하고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본진을 장악하는 플레이거든요. 지금은 스캔을 통해서 추가 팩토리를 어디에 지었느냐 확인의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이 더 모이기 전에 여기 종기의 세기를 맞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는 7시간 본진이거든요. 자 7시는 버텨냅니다. 자 본진 깜빡이 포기하면 7시간 지켜내는 것인데 와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센터를 이윤열이 장악하기 때문에 이윤열이 지상으로 오히려 이성훈 선수의 소극적인 면이 패배 2시가 된 겁니다. 아, 굽치기로 들어가는 듯 했는데 이게 굽치기가 아니었어요. 허물어지기였습니다. 이윤열이 밑에부터 볼을 뺐어요. 예, 예, 예. 이윤열 선수의 진짜 예. 진짜 이 성동격서가 아니라 예? 성동서 남하고 격 아, 예. 성동북 남하고 격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저기서 징소리 북소리를 이쪽 저쪽 전장에서 다 울려놓고 상대 본진에만 예, 공격을 가지 않고 있다가 깜짝스럽게 본진을 장악하는 플레이. 거기다가 뭐 예, 병력도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이성훈 선수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네. 아 자신의 본진 쪽에 들어온 병력 하나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드랍시 이윤열의 두 배 대면하는 네. 병력이 오고 있어요. 드랍시 또 와요. 아, 이건 어딥니까? 이게 네. 여기겠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5시 지역 자원줄이 끊기게 돼. 아 근데 네. 5시 이미 공략하고 있네요. 네 5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상대편에 심장부를 그냥 껴들어도 되고요. 야. 자 이미 방어라인은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이성훈. 아, 예, 이성훈 선수. 예, 점점 희망의 불씨가 지금 꺼져가고 있네요. 네, 자원줄 여기만 끊으면 다시 일곱 지역 두 군데. 일곱 지역 본진 그나마 개지도 못하고 앞바닥이 나아요, 자원줄이요. 9시도 다시 되찾았고요. 야. 오히려 이제 7시 예. 반을 남겨둔 채 이성훈 선수가 아, 끝이 보이고 예, 있습니다, 예, 경기. 이성훈 선수 유리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유리했기 때문에. 예, 예 바둑에도 보면은 뭐 초반에 30집 이상 이기면은 예, 오히려 필패다, 뭐 이런 격언도 있거든요. 예. 오히려 팽팽한 상황이었다면 이윤열 선수가 자신의 본진 타격 들어왔을 때 역으로 이윤열 선수의 본진에 타격 들어가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막으려고 그러니까, 하다가 주도권 완전 준 예,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플레이 때마다 이길 수 있을 때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땅 넓었거든요. 자원 캐는 데가 많으니까 땅 넓은 만큼 수비할 때도 많았고 또 헌점도 생기는 거예요. 별로 땅 몇 조각이 없었던 몇 평 없었던 네. 이유면은 뭐 빈틈이 어딨습니까? 아니면 12시 멀티라도 센터를 잡았을 때 사전에 차단시켰더라면 이성훈 선수가 이런 경기는 안 나왔죠. 네. 아 대교 병력이 물밀듯 지금 지상을 지상 병력이 드랍시보다 너무 넘거는 결국 지상 병력의 지상 이동이에요. 이윤열 선수가 잡는데요. 네. 이 전투에서도 1분 있으면은 지지가 나오겠네요. 네. 아, 저 물밀듯 밀려오는 병력 보세요. 네, 그냥 가죠. 네. 뭐 시즈먼도 뭐 아무 상관 없다. 그냥 가다 어떻게 해요? 네. 이성훈 선수 억울해서 지지 네. 못 쳐요 지금. 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누가 생산자라고 누가 확장 잘하느냐의 경기가 아니라 누가 그거 더 잘하는 경기가 아니라 전략 게임이라는 것을 지금 이윤열 선수가 보여주는 거죠 지금. 네. 야 이윤열 마치 이번 대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못하는 가면 갈수록 네. 강해지고 있었던 방금 경기네요. 정말 그 이윤열 선수 뭐라 그럴까요. 정말 아슬아슬한 정말 드라마틱한 특히나 이제 테란 대 테란전 이번 시즌의 역전도 잘 보여주네요. 네 경기마다 참 그 예전에 그 이윤열 선수가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던 시절은 경기는 좀 재미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경기마다 다 드라마입니다. 다 드라마.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윤열 롱기르스도 이성훈에게 빌드에서 밀리고 그 이후에 자 운영에서도 조금 벅찬 드라마를 보였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백토리 장악하고 상대편 서플레이지만 다 밀어버리니까 이성훈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접격기를 내주고 갑니다. 이윤열과 이성훈의 대결. 자 이윤열이 멋진 역전승을 가져가면서 야 이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기 문제예요. 이성훈 선수 쉬는 동안에 사기를 다 찾아냅니다. 자신감을 찾아내고 이윤열 이분이 그냥 쫙 가면 결승까지도 가겠네요.